랄랄랄라. 자, 안녕하세요. 한국 에너지공단의 마스코트가 되고 싶은 창원입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요, 온통 산, 들, 밭 이런 것뿐이 안 보이는데요. 충남 서산까지 온 이유 특별합니다. 바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선도주자이자 아니면 고수? 바로 이분을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마켓 찾아온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한국에너지공단의 마스코트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충남 서산 여기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광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에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정보를 좀 알아냈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노하우 전수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이런저런 따라해주세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꼼꼼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네, 이 태양광 사업, 네, 발전 사업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가, 네, 있잖아요. 이야, 거기에서 중요하죠. 교육하는 거를, 네, 9개 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네, 그리고 지인하고 조그만 발전소를 실제로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연습 삼아서 해보고. 아, 우선 또 실천해보셨군요. 네, 그걸 두 군데를 해보고, 네네, 그러고 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어, 그 다음에 아, 이게 확실하구나, 네, 싶어서. 잠시만요, 통장에, 네, 돈이 얼마? 그렇군요. 어쨌든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지만, 네, 저 또한 여기서 뭐 감을 못 잡겠어요. 이제, 네, 설비를 쭉 구경시켜 주시면서. 그럴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라오시죠. 네네. 이 제일 그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때, 네네,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네, 이 태양광 모듈입니다. 이 모듈이 지금 여기에 이제 4,122개가 있는데. 그 쉽게, 네,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는 게 4천 몇백 개가 있는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을 보면은, 네네, 이 전기선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거, 이런 거. 네, 네, 네. 이 선이, 네,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그 조그만 네온 박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접촉반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로 이게 다 모아지고. 아, 전기가. 네, 네. 그 접속반에 있는 것들이 각자가 다 쭉 모아져서 다시 또 모아져서 지중으로 해서 이 전기실로 갑니다. 네. 최종적으로 전기를, 네, 한전으로 연계하는, 네네, 전기실입니다. 아, 아까 그럼 말씀하셨던, 네, 이쪽에서 이제 전기가 생기면 뭔가 또 것을 다시 모아지고 이쪽으로 또 다시 모아지는. 그렇습니다. 그 저장고 같은 곳. 그렇습니다. 예. 저 하나 여기서 갑자기 궁금하게 생각이, 예, 났는데, 네, 하루에, 네, 보통 생산되는 전기량, 네, 네, 요거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1300kg짜리 발전소이기 때문에, 네, 네, 일반적으로 그 가정에 보급되는 게 3kg짜리고요. 네, 네. 그러면 3kg가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쓰는데 지장이 없이 하루 동안 쓰는데, 네, 용량이고, 네, 그러면은 1300kg가 그거를 3으로 나누면은, 네, 한 4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생산된 전기가, 네, 430집이 쓰는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이. 아,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430가구에게, 네, 충분히,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양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요거는 이제 핸드폰 안으로, 네, 연동이 돼서. 연동이 돼서, 그 세계 어디에 있어도, 네, 내가 있는 곳에서 그거를 생산하는 양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시설이라는 게 뭐 지금은 저는 뭐 겉보기엔 좋거든요. 네. 혹시나, 네,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네,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네, 전자파가 발생돼가지고 주변에 가축을 키우거나 아니면, 네, 농산물에 피해를, 네, 주지 않냐, 네, 라는 요구를 하는데, 관공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네, 전자파가 안 나온다는 걸 주민들한테 확인을 시켜줘라, 아, 라고 해서 제가 전자파 측정하는 기계를 샀어요. 네, 또 사비로 사셨군요. 그렇죠. 그거를 동네 이장님하고 같이 그 임야, 그냥 맨 임야나, 네, 아니면은 나지 상태에 있는 곳을 가서 전자파 측정하고, 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곳에 가서 모듈에 있는 데서 측정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차이를 비교해서 눈으로 보여주고 알려줬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봇대 밑에 가서 측정을 해보면은 여기가 그 모듈이 그 수치상으로 네. 그 단위가 뭔지는 모르는데 네네. 7 정도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쪽이 7이라고 치면 네, 전봇대 아래는요? 전봇대 아래는 500이 넘습니다. 엄청 차이 나네요. 그리고 일반 그 낮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네네. 4 정도 나옵니다. 아, 4와 7 네. 별로 차이 안 나지만 네. 7과 뭐 몇백은 네. 차이가 확 나잖아요. 네, 아니 그 정도로 뭐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그 정도 런자파에 대한 네네. 거는 그 뭐 거의 미미하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야 진짜 오늘 뭐 선두주자이자 고수님의 꿀팁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네.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계속 구경해 지켜주세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네. 아주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이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물이 잘 빠져야 되니까. 네. 전기가 물이 상극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잘 아시네요. 네. 이 물이 빠지지 않으면 네. 요즘에 태양광 발전소가 토사가 유출됐다 아니면 무너졌다 그런 것들이 다 배수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공사할 때 배수로에 대한 거는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네.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그 배수로를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고 허가를 네. 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준공이 나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로 물이 또 흐르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건 또 따로 또 추가로? 추가로 자기가 그거를 그러면은 배수로를 네. 만들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네. 생기지. 어쨌든 시작을 해보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이 네. 생겨나면 네. 다시 또 이제 그렇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배수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배수로. 네. 그리고 이 모듈의 배치에 대해서도 한 가지 언급을 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네. 저쪽에 보면은 모듈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거는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 배선이 저쪽 면을 보면은 원래는 이 세 개를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게 배선할 때 네네. 공사하는 데 편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가라고 네. 별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유가 그 이걸 요구를 하나씩 셀이라고 하는데 네. 이 셀이 이렇게 직류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요만큼이 가려지면은 이 전체가 그럼 생산을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 요만큼이 생산이 되고 여기가 한 줄이 가려지면은 네. 여기만 생산을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앞에 거에 음영이 져서 요 밑에 단이 그늘이 지면 전체가 생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요쪽은 음영이 졌어도 여기는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교육할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육 중요합니다.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육을 꼼꼼하게 들으셔야지 노하우가 생긴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열심히 한번 저도 하게 된다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네.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연락드려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야, 정말 좋은 말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정말 꿀팁들을 대방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태양광 발전 산업에 도전하신다면 이 영상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오늘 하루 보람차네. 짜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세종 충북 지역 본부인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들으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 한국에너지공단의 마스코트 창원이거든요. 에너지공단 세종 충북 지역 본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최혜설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태양광 발전 사업 현장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 발전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네. 요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에요. 역시 이게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 관련 문의도 저희한테 정말 많이 오고 있거든요. 네네. 정말 중요한 게 네네. 시작을 하시려는 분께서
직접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떠한 준비성이 있어야 될까요? 경제성이라든지 따져야 될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저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꼭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싶어요. 그냥 네이버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치시면은 네. 플랫폼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전체 이제 발전 사업이 지도가 이렇게 보이네요. 네네. 그 전국적으로 네.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이 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맞춤 서비스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만약에 내 네. 땅에 부지가 있다 네. 그러면 이 부지의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네. 단계 굉장히 단계가 좀 복잡하죠. 네네.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나 보네요. 네. 예시로 한번 해보면은 네네. 맞춤 서비스라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건축물이고 30km 정도 내가 발전 사업을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상세 분석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지금 1단계거든요. 네. 이러한 건물의 뭐 토지, 뭐 지목이라든지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나오고요. 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네. 내가 아는 정보와 내가 선택할 사항들을 클릭만 하면 네, 아주 네. 간단하게 다음 단계로 착착히 넘어가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한전이라든지 전기한전 공사 지자체 이렇게 따로따로 다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네네.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에 원스톱! 네.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저 또한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태풍이 불 때도 있고 네네.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네네.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네네.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그 일단 저희 그 발전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설계 단계부터 뭐 시공이나 유지 관리까지 전문 업체를 좀 선정을 하시고 예, 설계 단계에서 구조 안전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구조 안전 확인된 설계서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깊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시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유주께서 직접 가서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네. 중요하고요. 아니면 20kW가 넘는 발전소비에 대해서는 그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가지고 조치를 선 조치를 하신다면은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또 다른 더 좋은 말씀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꼭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관련해가지고 피해 상담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피해 상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그냥 시공업체의 말만 듣고 이렇게 이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이 정도 정부 보조금으로 무상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좀 인감을 찍으시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네. 금융권에서 대출이 일어나가지고 무상 보조가 아니라 그거를 네. 이제 시공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보이스 피싱까지는 아니겠지만 관련 전화를 받게 되시거나 네네. 소식을 알게 되면 네. 단번에 결정하지 마시고 네네. 우선은 주변에 체크하는 게 좋겠네요. 그 발전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묻고 따지셔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시고요. 저희 그 센터 홈페이지나 아까 보여드렸던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네,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야, 오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꿀꿀꿀 이 꿀팁들을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 잘 보셨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앞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반짝반짝 성공하세요! 아, 태양광 발전 사업! 이거 쉽겠는데 생각하셨다면 땡땡땡 틀렸습니다! 꼼꼼한 체크만이, 꼼꼼한 확인만이 성공적인 사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반짝반짝.